아까 보셨다시피 불안기가 되는 거죠. 네네. 불안기가 되면서 이제 회복기를 거쳐서 화랑기를 거쳐서 또 움직이는 건데, 처음에 증시가 바닥인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금융 같은 경우 좋아져요. 왜 좋아지게 되는 거냐면 돈을 싸게 정부에서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대출을 해줄 때는 비싼 금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금리가 같이 금융 쪽에서 예대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돈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남자들이 자동차를 바꾸게 되는 거죠. 아, 자동차를 바꾸나요? 그렇죠. 네. 자동차를 바뀌게 되면서 이 자동차만 바뀌는 게 아니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뭐 가전제품도 차를 먼저 사면 가전제품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사고, 네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쪽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본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큰 기업들 경우 자본을 갖고 있는 뭐 회사들, 건설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네네. 좋겠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기초소재. 네네. 기초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거죠. 철강 얼마나 좋은지. 혹은 뭐 나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기초소재. 그 다음에 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그 뭐 옷에 아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단다라든가 그게 기초소재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거든요. 그리고 소재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뭐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면 이제 건강을 생각하게 네. 되는 거죠. 건강 생각을 하면서 헬스케어주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많이 챙긴다. 더 좋은, 더 좋은 세제나 고가 제품들. 그렇죠. 이런 걸 쓰게 되면서 필수 소비재 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필수 소비재가 일어날 때쯤 금리가 다운이 되기 시작,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도 통신비는 크게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통신 같은 경우는 같이 서서히 올라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네. 그러다가 이제 통신 같은 경우는 안정주로서 뭐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번다. 네네. 이런 관점으로 이제 통신이 돈을 계속 벌다가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왜냐면은 금리도 올라갔어요. 그게 쓸 돈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통신비도 계속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올라갈 종목이 뭔가 유틸리티 업종이라는 거죠. 유틸리티는 이제 뭐 전기, 전력, 네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게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소비재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나는 주식을 뭘 사야 되느냐, 이게 딱 명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돈을 버는데 이거를 위해서 75분을 달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에 대한 쪽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